네, 안녕하십니까. 빈티지 오디오 TV입니다. 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쳐서 영국의 로저스사에서 출시한 진공관 앰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1편인데요, 모노 진공관 앰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중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로저스 진공관 앰프 알아보기입니다. 오늘 제 1편이고요. 이 로저스라는 이 회사는 영국제 회사인데요. 영국의 그 로저스 외에도 리크, 그 다음에 암스트롱, 스피커의 제왕이죠. 탄노이, 그 다음에 로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이 로저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60년대에 로저스에서 출시한 애호가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모델 위주로 언급을 해보도록 하고요. 진공관 앰프와 TR 앰프, 튜너, 스피커 등을 제조한 영국의 대표적인 오디오 메이커가 바로 이 로저스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모노 시절의 진공관 앰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은 RD 주니어라는 앰프가 있는데요. 56년도에 출시를 했고요. 자주색 컬러의 모노블록 진공관 앰프가 되겠습니다. 프리앰프와 파워앰프 세트로 구성된 앰프고요. 그 유명한 파트리지 트랜스를 장착을 했고요. 출력관으로는 EL84 푸시풀로 사용하고 있고, RMS 출력으로 10W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모델이 바로 RD 주니어라는 모델인데요. 이렇게 파워앰프 부가 있고요. 아래에 프램프 부가 있습니다. 이 로저스 회사에서는 이 프램프를 명칭을 컨트롤 유닛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파워 앰프 부에 보시면 정류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EL84 출력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초단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가 세 개가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리앰프 파트 보면은 다섯 개의 컨트롤 로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부분은 프리앰프에서 파워앰프로 전용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후면 모습인데요. 왼쪽에 그 프리앰프인데요. 이렇게 붉은색의 라인으로 파워앰프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파워앰프 쪽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220V AC 케이블 단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후면에 스피커 연결 단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 로저스는요, 미국의 알텍 앰프의 그 피어리스 트랜스를 사용하듯이 이 로저스 파워 앰프는 그들만의 파트리지 트랜스를 장착해서 상당한 고 퀄리티의 사운드를 내고 있는 그런 앰프가 되겠습니다. 네, 파워 앰프의 내부 모습인데요. 빈티지 저항들과 콘덴서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부는 모두 간단하면서도 꼼꼼하게 배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중앙에 로고가 있고요. 네, 이렇게 모노블록이기 때문에요. 파워앰프 두 개와 풀앰프 두 개를 이렇게 구성해서 스테레오로 음악을 즐기면 될 것 같고요. 이 앰프는 상당히 구하기가 힘들고 희귀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애호가들이 한번 손에 넣기가 꽤 어려운 그런 그 모델이고요. 그리고 영국제 앰프들이 미국의 알텍이나 맥켄토시 같은 이런 앰프들에 비해서 내구성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살아있는 앰프가 상당히 드물고요. 또한 그 영국에서
생산된 수량도 미국 앰프들보다는 조금 적은 수량이기 때문에 우리 애호가들이 취득하기가 조금은 그 미국 앰프들보다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카뎃 시리즈 진공관 앰프가 되겠습니다. 카뎃 마크1이 있는데요, 모노 블록이고요, 프리앰프와 파워앰프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출력관이 RD 주니어에서 이제 변경이 되는데요, ECL 83 푸시풀로 변경이 되고요, RMS 출력으로 5W의 소출력 앰프가 되겠습니다. 네, 사진에 보시면 위쪽이 파워 앰프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파트리지 트랜스를 채용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컨트롤 유닛인 프리앰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 케이블로 파워 앰프 쪽에 연결이 되고요. 네, 카데트 마크 1 파워 앰프 부분인데요. 아래쪽에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 쪽에는 이제 프리앰프와 연결하는 전용 케이블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관으로 ECL 83 두 개가 포진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스피커 단자가 있습니다. 네, 카데트 1 파워앰프가 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는 스테레오 진공관 앰프에 대해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에 제 사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편에 2편을 준비해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